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창녕궁 부곡면에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5분 이상을 지나가는 시간에 지금 오늘은 봄비가 내리려고 하늘이 이렇게 높은 산에 안개도 내려오고 비가 살금살금 내리고 오후에는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오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마늘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그러나 지금 잔량 이시가 수분 10.7%, 이시가 0.15, 온도 16도. 다시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땅이 많이 다졌습니다. 아래쪽에 좀 내려갔을 때 그 환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18.2%, 이시가 0.76, 온도 16도 이분. 지금 이 마늘은 비료를 아주 많이 먹었는데 지금부터는 마늘이 비료가 많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잎이 너르고 좋았다는 거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지금 안에 송잎이 이렇게 이제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송잎이 가늘어지고 길어진다. 그래서 송잎이 가늘고 길어진다면 이 하엽이 급격히 빨리 말라와요. 하엽이 급격히 빨리 말라온다. 이게 이렇게 빨리 말라온다. 그럼 지금 비료가 안에 송잎이 가늘고 그럼 하엽이 빠른 속도로 마른다. 그거는 여기 쿨러 때려가 물을 자주 줘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을 주기 좋으니까 물을 주면 성장분이 좋을 것이다. 물론 좋은 건 맞으나 비분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비분이 부족했을 때는 하엽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말라옵니다. 그리고 잎이 길어진다. 그리고 시든다. 시든다는 건 함수량이 부족하다. 그런 함수량이 부족한 엽록소량이 작다. 엽록소량이 작은 건 질소가 부족하다. 수분 15.1%, 이시가 0.30, 온도 16도 3분. 그럼 여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엽이 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지죠. 아래쪽에 0.1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엽이 빨리 말라 올라간다. 하엽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늘은 좋은 듯 하나 지금은 결구가 되어버리고 하엽이 이래 노화가 급격히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잎이 계속 말라 들어간다. 이렇게 요 안에 끝도 좋았다가 말라 들어가고 계속 마르고 송잎이 가늘고 길어진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마디가 절간이 늘어진다. 여기 절간이 보면 마디가 늘어진다.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간이 늘어지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 절간이 늘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비가 올 때 이 흙골에 비료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줘도 된다. 근데 잎 사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늘이 안에 생장점 인펜이 만들어진 경우에 마늘이 세포가 파괴돼서 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결구 과정에서는 너무 비료를 이렇게 추비했을 때 여기 잎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잎 사이에 비료가 배에 들어가면 뻥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잘 크고 있으나 시든다는 건 수분이 부족하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엽록소가 부족하다, 질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라면 골드그린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1.5kg 일주일 간격을 살펴주고 추비를 흙골에 충분히 해주는 것도 좋다. 흙골의 추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해도 괜찮다. 그리고 마늘은 비료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쫑이 올라오면 물 500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1.5kg 비분이 많이 있을 때는 염화가리 1kg도 혼용해야 된다. 질소분이 있을 때. 질소분이 부족할 때는 가리를 혼용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마늘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좀 파종된 거와 이렇게 그 마늘 집집마다 이 작황이 아주 좀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량도 예년에 비해 조금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겨울에 얼어 죽은 거나 겨울 동해 피해, 겨울 가뭄 피해도 적고 그래서 우리 창녕 지역
창녕군 북읍면 지역도 이 마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조금 전년도보다는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 논마늘 그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